반갑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 이법, 뭐 사제 12년 8정도 전부 다 하는 것들이요. 우리 교리의 내용 속에 다 녹아 있죠? 싹 녹아 있지 않습니까? 불교의 모든 것이 쫙 녹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과거 시대의 불교에서 우리 원불교는 뭔가면요. 현재와 미래 시대의 불교로 지금 우리가 혁신한 것이죠. 그게 뭔가면 조선불교 혁신론 제가 다 얘기했죠. 그렇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존중이 받든다 우리는. 그래서 숭배의 뜻을 법을 존중이 받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숭배요. 아이 그렇게 예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이 숭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숭배의 차원을 지금 달리했다 이 말이요. 나는 그런 차원을 달리했다. 자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받들면서 뭔가 하면요. 육건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한다. 활용한다. 육건을 통해서 활용해요. 부처님의 법을 활용해요. 육건을 통해서요. 자 우리 지금 말이죠. 일원상 법의 이 원상은 어째서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하고 지공부사다 그랬죠? 이것만 보면 육건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 다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숭배다. 나는 숭배를 바꾼다. 이렇게 숭배의 차원이 다르다. 과거 선천시대의 숭배와 지금 앞으로 오는 시대의 숭배는 이런 숭배로 바꾸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원상을 모셨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존중이 하고 이제 그렇게 육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지만도 그래서 부처님의 사업을 영원히 계승시킴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 불상을 모시고 초석 예불하는 것만 숭배라 하리요. 불상 모시고 초석 예불하는 것만 숭배. 그러니까 이 숭배. 자, 숭배의 차원이 달라요. 과거 시대의 숭배. 앞으로 시대의 숭배,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된 숭배, 이런 부처님의 근본 뜻을 존중히 알아가지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숭배로 나는 바꾸겠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피력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숭배의 다른 차원을 여기서 이제 표방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 질문자는요, 이 질문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질문자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의 어떤 자기의 관념, 어떤 사고, 여기에 딱 찌들려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숭배, 그러면은, 이런 것이 숭배다. 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숭배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대중자님께서 말씀하신 숭배의 의미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고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을 벗어나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한참 어려운 거요.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지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생각과 관념 가지고 있잖아요. 그 관념 쉽게 없앨 수 있습니까? 참 어려워요. 한 번요, 딱 지금요. 털 잡히고 나면요,
그 관념의 틀을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거든요. 특히나요,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는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관념과 자기의 그 사고의 그 영역, 그것을요, 훨씬 그것보다도 더 강한 종교적 신앙의 관념이 이것이 말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말이죠, 끈질기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파악을 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그저 대웅전 불교에 가면요. 대웅전 있죠. 불교에 가면 대웅전. 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 보면 불교 대웅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부처님 모신 곳이죠. 그렇죠. 근데 원불교는 대웅전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대각전. 대각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모신 곳이고 또 공부하는 곳이고 사람 보세요. 이게 이기신 분입니다. 대웅전과 대각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뭔 차입니까? 대웅전은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모시는 집이에요. 그게 교조 신앙에 완전히 매몰된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하면 대웅전이에요. 근데 대각전은 어떤 곳입니까? 법신부를 모셨죠? 그러고는 나머지 공간을 누가 사용합니까? 사람이 사용하죠.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지금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요, 지금 대웅전에서는 예불만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서 뭐 이렇게 절하고 하는 것을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전부 다 뭔가 대웅전 마당에서 다 하더라고요. 대웅전 마당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면은요. 아, 뭐, 우리들에게 삼배를 하는데 다 대웅전 마당에서 해요. 그 사람들이 대웅전 다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부처님 모시는 공간이에요. 다 그러고요. 제가 전에 불상 얘기했죠. 불상. 불상을요, 부처님 불상을 모셨죠. 모셨는데, 제 불상을 딱 보면서 뭘 보라 그랬습니까? 손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손은 뭐라 그랬죠? 부처님 손은요? 뭡니까? 수인. 부처님은 손으로 도장을 찍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뭔 수인이에요? 이 부처님의 위력은요? 아이고, 저리 다 얘기했는데. 참선, 선하고 계세요. 명상하고 계세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설법인,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설법을 이렇게 합니까? 하여간 암만 얘기해도 몰라요. 왜 설법 이렇게 하는, 아니,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요. 예? 저 얘기하면 잘 알아들으십니까? 아, 여기 나오신 분다잘 알아들어요. 착착착착 알아들어요. 아유. 덕타님 맨날 나오시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지만도 잘 알아들어요. 그런 게 나오지. 자, 모르니까 첫째는 이거다. 두 번째는 이거다. 이렇게 찍어갖고 가르치는 거요.
그게 설법이니, 설법하시는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게 지금 장엄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런 수인이죠? 제가 이런 수인 얘기했죠? 옥타님, 이 수인이 뭐예요? 저리 댕겨도요. 그냥 이제 요것은 뭔가면요. 여원인? 중생들아, 나한테 원하거라. 그러면 원하는 거 주겠다. 주겠다. 자, 또 요건 뭡니까? 또 시무애인, 시무애인, 시 베풀시자예요. 무애 중생들아, 여러분들의 왜 그 두려움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없애주겠다. 부처님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생들이 끓이고 있는 모든 괴로움, 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의 모습을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이게 알았습니까? 또 몰라요? 아, 또 모르면 나도 이제 할 수 없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아이고, 참말로 그런 게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게 뭔가면 다 장엄이죠. 그 장엄을 통해 갖고 부처님의 위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장엄을 나는 법신불의 일원상의 신앙을 통해서 싹 다 없애주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어디들인가 하면요, 교의품 2장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알아야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 참 그 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상 숭배를 지금 해왔는데, 숭배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교의품 9장에서 소태단 대중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설파를 해 주시는데, 이 설파도 말이죠, 이런 내용도 그분이 그 정도의 근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했잖아요. 하시니까는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대종경을 정말로 대기설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이런 질문을 안 해 주더라면 우리가 이런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해 준 분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겠죠? 고마워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자,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이 교의품 9장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그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지금요, 우리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잠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그 사고를 이렇게 이제 대전환을 시켰는데, 왜 이런 전환이 대변혁과 대혁신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그 현대적인 상황과 비교해갖고 말씀을 그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책 GPT 얘기했죠? 챗 GPT가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자, 지금요, 이제 참 인간이 만든 이제 인공지능의 기계가 말이죠, 인간의 능력을 이제 초월해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초월해 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 강좌 게시판에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이제 하나 읽었어요. 읽었는데 요 우리 지금 이제 웅강대학교 교학대학 있잖아요. 그 학장이요. 이제 학생들한테 말해줄 내용을요. 이 지금 챗GPT한테다가 이제 물었어요. 내가 어떤 내용으로 갖고 얘기를 할 것인가. 딱그 이제 딱 물으니까 25초 만에 이렇게 해라. 착 나오는 거예요. 25초 만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디다 읽었다는 거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원고는 써가진 않지만도 가면서 오면서 생각 궁 걸리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갖고 가서 솔솔솔솔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요. 제가 오전 내도록 오전에만 앉아갖고 강의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저만치 열심히 여러분들 안 해요. 내가 알아요. 그거 이제 그렇게 자부하지 말고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요, 챗GPT는요, 이게 뭐, 25초 만에 말입니다. 쫙 나오더래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요, 그 오픈 AI지거든요. 오픈 AI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입자가 뭔가 하면요, 1억이 넘었어요. 1억! 그리고 하루에 조회수가 얼마나 하는가 하면 1000만이 넘어요. 이렇게 지금 변한다 이 말이죠. 세상이요. 자, 이런 시대에 어느 선임이 말입니다. 칼럼을 하나 썼더라니까요. 어떤 선인가 하면요. 챗GPT 세상에 챗GPT도 삼장법사가 될수 있느냐. 삼장법사가 뭡니까? 자, 첫째 장, 경, 둘째, 율, 셋째, 론.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이 삼장법사 그러거든요. 챗GPT가 삼장법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내 강의 듣고 지금 하는 얘기고, 그 소리는요. 지금 불경에 나오는 것은 살살살살 다 외운다니까? 다할수 있죠? 텍스트만 있으면요. 불경, 경, 율, 논이 다 있죠? 그거는요, 그냥, 금방 그냥 다 인공지능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달달달달 다 외워요. 그럼 삼장법사 됐죠? 됐잖아요. 근데 그 삼장법을 활용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못하지요. 자, 근데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들에게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말입니다. 불상숭배. 그것만 하려고 말이죠.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현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출 수도 없고 시대의 트렌드를 끌고 가기는 더무돼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이 땅에 왜 탄생했느냐? 시대의 트렌드를 우리가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는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인공지능과 창의지능. 제가 개개 표에다가 비추어갖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죠?
그것을 요거다가 잠깐만 인공지능이 개벽되니 창의지능을 개벽하자. 아, 그거 알고 계신 간사님이 제가 말하면은 다 알고 있긴 하고만요. 창의지능을 개벽하자. 이런 개벽의 새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시점에 말이죠. 불상숭배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시대를 우리가 리드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교의품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9장을 공부하면서요, 참 이런 말이죠.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신벌 일원상 신앙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해가지고 시대의 트렌드를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자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장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게 이제 이것이 이제 교의품 그 9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아이, 참, 이 질문하는 사람도 끈질기죠? 정말로 끈질기요. 이렇게요. 끈질기게 이렇게 이제 그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요. 이제 끈질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제가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많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적으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10장에서 9장에서 쭉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법신불이 재주고 목 주는 것은 그 이제 설명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그 적다 이 말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적다 이 말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지금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태는 대응과에서 이제 답을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도 전혀 못 알아듣고 하면은 못 알아듣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어떻게 이제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된 거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불쌍을 모신 곳에 가서도 못 알아들으니까 불쌍이 그게 딱 잡혀 있거든요.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불쌍을 모시는 것도 나의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불쌍을 모신 사람도 제도 받을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제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쉽습니까? 쉽겠습니까? 이 지금 말씀 속에 뭐가 들은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포용력. 그러죠? 대포용력. 아. 이게요, 깨달은 사람의 지금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포용력이 넓어졌습니까? 자, 이 포용력이요. 자, 지금요, 기독교계에서요, 한참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단과 사탄 들어봤습니까? 요새요 지금요 아유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지금요. 이 기독교는요, 자 기독교는요 이단이다 하면은 끝나버려요. 자기들은 깨끗해요. 그러죠? 기독교 안 그럽니까? 이단이다 하면은 자기들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수많은 종교적 천재들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갖고요. 아, 우리 지금
우리 원불교 교단에 내가 소태산이다. 누구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단위가 한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JMS 내가한테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기독교가 포용력이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근데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이 서품 10장, 아니 교육품 10장 봅시다요. 이 10장 불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것도 우리 말이죠, 교도로 포용해 버리죠. 이 대목에 우리 여러분들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요. 원불교 교도는요, 원불교에 입교해가지고 원불교 본명을 받은 사람만 교도 아닙니다. 뭐까지 교도입니까? 불교의 모든 신자들도 다 뭔가면요, 서품 10장에서 뭔가 뭐 하고 있습니까? 포용하죠. 우리 교도 많습니다. 교도 많아요. 100만이 넘어요. 1000만이 돼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불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포용이죠. 포용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단이다. 안 쳤어요. 자, 이런 내용이 말이죠. 서품, 아, 교육품 10장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함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그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되는데요. 자, 그래서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상 신앙의 궁극천은 어딘가 하면요, 이런 짱 우리가 이제 이 지금요 불상 숭배하는 사람도 다 이제 포용을 했죠.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는요, 이제 이런 짱 신앙의 가장 궁극천은 뭔가 하면요, 이런 짱 신앙이요. 궁극천은 어딘가 하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사사불공이에요. 처처불상 사사. 이게 말이죠, 일연상 숭배의 궁극체예요. 그래서요, 일연상의 진리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에서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절에 가면은 대웅전에 부처님 모시놨죠? 모시놨잖아요? 그거 숭배하지 말으라고 안 하셨죠? 근데 실제로 진리적으로 볼 때 대웅전에 모셔있는 부처님이 부처입니까? 부처 아닙니까? 사람이라고요? 아, 그런 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요 하고 오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대웅전에 모셔 있는 그 불상도 처처불의 한 형이에요. 한 형이다 이 말이죠. 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대웅전에 모여 있는 부처님도 이 처처불상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 내가 얘기한 게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편견과 관념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지금
지극히 광대한 말이죠. 그 포용력. 이걸 우리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지금 처체불상 속에는 말이죠. 뭐도 들어가면 대웅전에 모셔있는 부처님도 들어가요. 그러가면요. 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모든 종교의 신앙처. 우리 어느 동지가 하나 지금 저 이집트를 갔다 왔더라고. 이집트가 뭔 국가입니까? 종교가 뭔가요? 이집트가 기독교인가요?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이죠. 예, 이슬람. 가서 막 사진을 착착착 찍어 갖고요. 전부 내 카톡에다가 다 지금 올려놨어요. 근데 사막지대던구만. 이집트가. 그 사막지대의 말입니다. 쭉 지금 건립되어 있는 그 지금 신상들. 그걸 다 찍어갖고 지금 보냈더라니까요. 그걸 다 보면,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뭔가 하면요. 우리가 처처불상 사상을 보면 처처불상에서 볼때 그것도 뭡니까? 아니, 내가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불상을 하고 다, 지금 이제 다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전에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참 하여간 그런 사람 만듭니다. 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그동안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을요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했다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체의 모든 것들, 아까 제가 챗 GPT 얘기했죠. 그것도 뭡니까? 아, 이제 지금 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하면요, 첫째 불상이다니까요. 최신 부처님이구만요. 예, 그거 다 최신까지 들어갔구만요. 예, 자, 최신으로 인간이 만든 부처님.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구분할 줄 지금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요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지금 그러고 이제 국정의 운영하는데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견들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배출되고 지금 하면서 앞으로 이제 아이고 그참그 그분들 그 배상 문제요. 배상 문제. 지금 배상 문제 지금 문제가 되죠. 지금 그 사람들 배상 문제.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아주 이제 국제적인 이제 것이 돼 가지고 이제 또 오늘 아침에도 원룸 카톡에 났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는 걸또 이제 막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거 한번 조회를 하면은 조회수가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여론화 된다네요. 그래서 조회하라고 그래서 저 조회해놨습니다. 여론화 시키려고. 근데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요. 이것이요. 한참 그 역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전형적인 지금 그 틀이거든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우리나라와 그 이제 일본하고 관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지금요. 뿌리 깊게 우리 속에 지금 이제 박혀 있잖아요. 이제 이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모르는 것이지만도 궁극적으로 볼때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부처입니까? 부처 아닙니까? 자, 궁극적으로 볼땐 부처죠.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도 다 부처다 이 말이죠. 다 부처지만도 우리가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내온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회상할 때 부처로 수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미미한 문제입니까? 이런 말이죠. 역학적 관계.
일본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역학적 관계가 있죠. 그리고요, 임진왜란, 번, 수많은 외침을 우리 한국이 지금 당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말이죠,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그저 우리들의 마음의 내면에 탐험가면 그런 함장식이 다 깔려있잖아요. 이 깔려있는 함장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깨달은 사람의 궁극적인 그 지금 대포용력은 말입니다요, 이렇게 광대하다 이 말이죠. 모든 그동안에 지나왔던 역사적 모든 관념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 뭔가 하면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지혜의 능력이고 대포용력이다 이 말이죠. 이런 그 대포용력을 이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갖추어 그 나가야 지금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전에 그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죠. 가치. 이 가치. 가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요? 예, 세 가지. 실용적 가치, 문화적 가치, 또 이제 또뭔 가치? 실존적 가치. 실존적 가치. 이게 이제 실용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이게 가치다. 그래서 가치를 모르면은요, 그 가치의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를 모르면은 그 가치의 값을 이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존적 가치로 볼 때는 모두가 다 뭔가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실존적 가치로 볼 때는요. 그래서 그다 부처예요. 근본적으로 다 부처예요. 그러면 부처는 다 뭔가 하면요, 부처로 우리가 다 모시고 존경하는 것이 원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 인연과 목표 아닙니까? 원불교는 어떤가 하면 처치불상 사사불공, 사사불공을 하는 거예요. 일마다 불공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제가요, 전에 이제 제가 강의하러 다니고 하면서 우리나라 그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요. 전에 제가 저그 도자기 하나 해가지고 저 그거 해서 나물 캐다가 도자기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일원에 참기름 넣어갖고 팔았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쭉 됐던 얘기 쭉 했죠. 제가 이제 쭉 이제 얘기를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나온 그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니까요, 저 15세기에 이 15세기요, 그 접시가 하나, 도자기 접시, 15세기 만든 접시예요. 그 이제 사진에 딱 나왔는데, 제 이제 휴대폰에 지금 그 사진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저 지금요, 그 휴대폰인데, 그 값이요, 뉴욕 골동품 시장에서 경매가가 얼마인가 하면요, 100억 달러? 100만 달러. 100만 달러. 100만 달러에 접시 하나가 팔린 거예요. 100만 달러에. 아니, 접시 하나가 100만 달러라 그러면은 그것이 뉴욕 골동품 시장에 최고가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몇년 후에 또 뭔가 하면요, 우리 조선조에 용어를 그린 그병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에 팔린가 하면 3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얼마 뛰었습니까? 3배가 뛰어버렸죠. 그게 또 뭔가 하면요, 뉴욕 골동품 시장의 경매가의 최고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로 보는가 하면요,
문화적 가치로 보는 것이죠. 그러죠? 문화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문화적 가치로요. 그런데 우리 소태산 대웅상께서는 이런 문화적 가치도 다 초월해버렸어요. 초월해버리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말씀하셔가지고 말이죠. 그 물건, 그 물체, 모든 처처가 다 가지고 있는 실존적 가치, 이거를 말이죠. 높이 드러내 주셨다, 이 말이죠. 이 높이 드러내 주시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들을 다 부처님으로, 다만 가면요. 부처님으로 실존적 가치로. 이게 말이죠. 만들어 주신 어른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 소태산 대종단님이시고 우리 원불교는 말이죠. 그런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게 되새기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이해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요. 불상도 이제 숭배합시다. 불상도 숭배하면서 불상의 숭배를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불상으로만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대중 소태산 태종사님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말이죠. 불상도 하나의 말이죠. 처처불의 하나의 모습이다. 그럼 불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건립되어 있는 모든 종교의 형상들, 또 모든 종교의 건물들, 이런 것들도 다 뭔가면 이런 쌍의 진리라고 하는 이것으로 대포용의 능력을 보여주신 어른이 소태산 대종사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해나가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